대단하네요. 글쎄. 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특이하게 하니까 목도 잘 못 움직이고 처음 체험해보는 기분이네요. 여러분, 항상 사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을 오가면서 최고의 가수로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는 가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아주 판타스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복을 한복이 지금 이게 어떤 한복이에요? 이 한복을 아까 황후마마 납시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옷을 엄청 싼 옷이래요. 딱 금가루로 된 거예요. 한 1,0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협찬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나눠라 하는 그런 한복에 엄청 유명한 분께서 저 콘서트 한다니까 이렇게 공짜로 선물 받았어요. 머리라든가 실까지 뭐 손까지 고무신? 고무신 네, 고무신? 네.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신나는 걸로 인사를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공감이에요? 네, 공감으로 다 현마예요. 왜? 그거 한번 벗어보세요, 내 입으로. 자, 옆에는 우리 그 판소리의 최재경 명창.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죠. 안소라 명창.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 명창님. 예, 반갑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그러세요? 다시 한 번.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하는 것 같아요. 아, 너 창하시네요. 전혀 다른 목소리네. 우리 안소라 명창께서도 우리 지네비 하고의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으시다고. 아유, 그럼요. 아, 가족같이, 형제같이 네, 예.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뒤에서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는데 참 두 분이서 열심히 이렇게 지켜보시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재밌을 것 같아. 판소리 하시는 우리 최재경 명창하고 경기민요 하시는 안소라 명창께서 몇 소절씩만 여자 대통령을 불러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또 이런 무대를 준비를 해봤는데 참 죄송한 말씀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저 최재경 명창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듣는다는 건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몇 소절만 좀 들을게요. 자, 부탁드립니다. 예? 그 뒤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예. 그 뒷부분 이 나라 이 소원 이루어질 당신의 여자 대통령 그것을 판소리 장관의 업무리라고 있는데 그 장관에 맞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나라 이 민족 소원 들어줄 당신은 여자 예. 경기민요처럼 될지 프로토로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민요. 박수! 이 나라 이 민족 소원 이루어줘 당신은 여자 대통령. 프로토로요? 세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